이제 아침에 일어났는데 셀리가 생각이 나더라고. 셀리가 누구냐면 내가 뉴욕에서 좀 데리고 다니던 애인데 내가 이렇게 좋아하는 애는 아니거든. 근데 생각이 나더라고. 외롭잖아. 그래갖고 내가 이제 전화를 했지 셀리한테. 야 셀리야, 나 홀든인데 이따 2시에 우리 시계탑 앞에서 만날까? 그랬더니 어머 너무 좋아, 우리 브로드웨이 가서 연극 보자. 그래갖고 셀리하고 약속을 잡았어. 잡고 이제 체크아웃을 해야지, 지옥같은 호텔을 벗어나야지. 근데 그놈 만날까봐 짜증나는데 다행히 그놈은 없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체크아웃을 하고 짐 들고 나와가지고 역전으로 갔어. 짐을 보관함에 맡겨놓고 아침을 먹어야 될 거 아니야. 레스토랑 들어갔어. 평상시에 내가 오렌지 주스밖에 안 먹는데 그때는 최후의 만찬처럼 오렌지 주스, 커피, 계란, 베이컨, 토스트 엄청 많이 시켜놓고 먹고 있었거든. 근데 막 먹고 있는데 왠지 수녀들이 들어오더라고. 또 옆에 앉아서 수녀들이 밥을 먹는데 커피하고 토스트만 먹는 거야. 또 옆에 무슨 바구니 들고 있었거든. 내가 볼 땐 구세군이야. 지금 크리스마스가 얼마 안 남았거든. 근데 자기들은 남들을 위해서 그런 막 기부 행사를 하면서 자기들은 토스트하고 커피만 먹는 거 보니까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 착하네. 그래갖고 내가 10달러를 바로 기부를 했지. 큰 돈인데. 부고 나서 수녀님들이 너무 아름다운 표정을 지으면서 기뻐해 주시는데 10달러밖에 기부 못한 게 조금 좀 아쉽는 거야 내가. 나와서 이제 셀리를 만나러 갔는데 저 멀리서 셀리가 검은 베레모에 검은 코트를 입고 쫙 나오는데 난 걔가 그렇게 예쁜지 몰랐어. 그래서 그때 난 결심했지. 쟤랑 결혼해야겠다. 그리고 이제 택시를 타고 같이 이제 영국을 보러 갔는데 아 택시기사가 운전을 걔는 타는 거야. 계속 브레이크 밟았고 막 계속 막 꿀꺽거리다가 나도 이렇게 셀리를 딱 잡았는데 나도 왜 그런 마음이 든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고백했어. 셀리야 사랑해. 꿀 하나 버렸어. 정말 충동적이다. 그랬더니 셀리가 싫지 않은 듯 나한테 그래서 I love you too. 영국은 너무 재미없었는데 손잡고 있는 건 너무 좋았어. 그리고 나와서 스케이트 타러 갔거든. 그래 같이 스케이트 타는데 너 스케이트 잘 타니? 스케이트 잘 못 타. 못 타? 나도 못 타. 아니 그래갖고 둘 다 발이 너무 아파가지고 스케이트 벗고 다시 바로 갔어. 그리고 이제 내가 셀리한테 마음속에는 말을 했지. 셀리야 나랑 떠나자. 그림 같은 오두막에 살면서 내가 장작 팰게. 요 장작 있네. 여기 이런 거. 이런 거. 그래서 준비한 거구나. 그리고 내가 장작 팰게. 20몇 해 동안 이걸 위해서 준비해 놓은 거였군요. 장작 패고 그리고 내가 일자리를 마련하고 거기서 어떻게든 너를 케어해 줄 테니까 너 나하고 가서 결혼 비슷한 거 하자 셀리. 나와 함께 떠나줘. 그러면서 일단 제자리에 놔야 된다. 그럼. 그래갖고 내가 셀리한테 이렇게 구애를 한 거야. 그때 셀리가 뭐라고 그랬을 것 같아? I love you too. 그랬으면 좋겠지만 뭐야? 셀리는 그러지 않았어. 현실적이고. 셀리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 뭐 하는 거야? 너무 현실적이지 않다고. 그래.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거기서 우리가 굶어 죽기라도 하면 어떡하냐고. 그래갖고 내가 미안하다고 그랬더니 나보고 그러더라고. 꺼지라고. 가버리라고. 그래서 나왔지 뭐. 어머 이게 뭐야 뭐야. 근데 나왔는데 밤인데 비가 오는 거야. 근데 비를 맞고 있는데 눈물이 흐르는 거야. 현무야 너 크리스마스 즈음에 내리는 비 맞으면서 울어본 적 있니? 있어. 정말? 언제? 대학 떨어졌을 때. 너도 아픔이 있구나. 목동 사거리에서 울었어. 그래가지고 너무 슬퍼가지고 괴로운데 그때 되게 보고 싶은 사람이 있더라고. 내가 사랑하는 여동생 피비가 보고 싶은 거야. 그래갖고 내가 피비 만나러 갔지. 우리 집으로. 초인종 누르고 들어가면 아버지가 나 죽일 거 아니야. 그래갖고 몰래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아빠 엄마 깰까 봐 내가 현관에서 피비 방까지 걸어갔는데 1시간이 걸렸잖아. 그래서 들어갔어.
가가지고 방문을 빼꼼히 열었어. 재미로겠다. 갔더니 내 사랑하는 동생 피비가 거기서 이렇게 잠이 들어있는 거야. 피비. 피비. 일어나. 이렇게 깨웠다. 그러니까 피비가 날 보면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아, 피비였구나. 오빠? 바로 날 안아주더라고. 너무 피비가 좋은 거야. 이쪽까지 안 근데 피비가 날 보고 그러더라고. 오빠, 오빠 원래 수요일 날 오기로 됐는데 왜 이렇게 빨리 왔어? 오빠 퇴학당했지? 그치, 그럴 줄 알았어. 역시 피비는 내가 생각한 보다 천 배는 똑똑해. 아빠가 오빠를 죽일 거라고 얘기를 무려 네 번이나 하더라고. 그러면서 피비가 나한테 물어보는 거야. 오빠는 도대체 좋아하는 게 뭐야? 라고 나한테 물어본다. 그때 생각난 게 있어. 어제 만났던 수녀 있지. 어허. 수녀들이 생각이 나고 그리고 제임스 캐슬이라는 내 친구가 생각이 나더라고. 제임스 캐슬이 누구냐면 그게 팔목이 연필 굵기만 하거든. 아이고. 그러니까 약하니까 친구들이 괴롭히고 맨날 때렸는데 걔가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렇게 맞으면서도 항상 바른 말만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애가 뛰어내려서 자살을 했어. 친구들이 괴롭히러 갔을 때 창밖으로 뛰어내렸거든. 너무 충격적이었어. 머리들이 피가 번지고 있는데 더 놀라운 건 며칠 전에 빌려준 내 옷을 걔가 입고 있는 거야.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 그리고 백혈병으로 죽은 내 동생 엘리. 그래서 내가 피비한테 그랬어. 피비, 내가 좋아하는 건 엘리야. 그리고 지금 너랑 얘기하는 얘기가 난 너무 좋아라고 얘기했어. 그 피비가 아니 오빠 그런 거 말고 현실적으로 오빠가 되고 싶은 게 뭐냐고. 오빠 장래 희망 되고 싶은 걸 말해봐. 그래서 내가 생각했지. 내가 뭐가 되고 싶지? 만약에 그 지랄 같은 선택권이 나한테 주어진다면 말이야. 나는 넓은 호밀밭에 아기들이 막 뛰노는 거야. 네. 그 호밀밭에 낙떨어지가 있거든. 그리로 아기들이 가서 이렇게 떨어지려고 하면 내가 확 나타나서 아기들 탁 하고 잡아주는 거지. 그리고 다시 뛰어놀게 냅두고 그 일을 하루 종일 하는 그런 말하자면 호밀밭의 파수꾼이 되고 싶더라고.